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갑진새해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용의 기운을 팍팍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용기 있는 여정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2024년 푸른 용의 해. 용의 기운을 품어 올 한 해 풍요로움은 기본이고 건강과 복을 바라는 마음은 필수라고 여겨지는데요. 올해 멋지게 비상하기 위한 용기 있는 새해 시작합니다. 용의 기운을 찾아서 온 곳은 김제 벽골제.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 용의 기운을 느껴볼 수 있다는데 네네. 진짜 여기 용이 있어요? 어? 아직 안 보셨어요? 여기 벽골제에는 두 마리의 용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용이 왜 벽골제에 있죠?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네. 우신과 수신을 상징을 하고 물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해서 여기 벽골제에 있습니다. 그럼 벽골제에 오면 두 마리의 용을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럼 같이 한번 두 마리의 용이 돼서 보러 가볼까요? 가보실까요? 좋아요! 오! 용이다! 용이 두 마리나 있네요. 와, 진짜 큰데요? 행운과 복의 여유수를 물고 서론에서 웅비하는 두 마리 용! 쌍용의 기운으로 올 한 해 좋은 기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야, 가까이 와서 보니까 더 큰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용 아닌가요? 그렇죠. 와, 근데 용이 좀 예로부터 좀 어떤 의미로 내려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왕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용은 물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용은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죠. 아, 진짜 우리 삶에 중요한 존재였네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 김제 벽골제에 담긴 이 용의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벽골제에는 백룡과 그리고 흑룡이 살고 있었는데 흑룡이 벽골제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백룡이 고려 고종 그때의 그 조연벽 장군의 꿈에 나타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조연벽 장군이 화살을 한 발 쏴서 흑룡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백룡이 이기게 되었어요. 백룡이 조연벽 장군의 후손들을 잘 보살피게 되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의 기운을 받아 예쁘게 인증샷! 여러분 사랑합니다! 올해 소원 성취하세요! 지역마다 네. 이렇게 좀 용과 관련된 마을들도 또 있을까요? 김제 주변에는 아까 전설에서 나왔었던 조연벽 장군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살고 계셨었던 김제 옥산동이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김제 용두동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네, 아주 용의 기운이 팍팍 솟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벽골제가 농경문화의 중심지다 보니까 아주 볼거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좀 더 즐기고 가시죠. 잠시만요. 네. 제가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한테까지는 해주실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요거 이제 좀 찍어주시면 돼가지고. 네네네. 네, 그러면 짠. 아, 하트를. 네. 아, 그러면 돈은 여기서 감독님? 반말 주세요. 센스가 없으시네. 요새 계좌이체밖에 안 되는 거 모르세요? 벽골제에서 이색 체험 즐겨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용이 있으려나? 가봐야지.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 체험, 전통 매듭을 이용한 장신구도 있고요. 찾았다, 청룡. 용 한 마리 가져가실래예? 어서오세요. 아니 여기에도 용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오! 청룡에 헤어서 청룡으로 준비하셨나봐요. 네. 오! 저희 청룡회에 체험할 네. 수 있는 연필꽂이 청룡 예쁘죠? 네, 저도 해볼 수 있나요? 그럼요, 해볼 수 있죠. 아, 자리 앉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고운 한지를 감쌀 땐 복도 싸고 싶죠. 어떤 일이든 정성을 더하면 만사가 살아납니다. 짠! 이제 제 소원을 들어줄 청룡을 한번 연필꽂이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부적처럼 찰싹 붙이기. 아, 올해는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 오죠? 자, 다 만들었습니다. 용. 아, 제가 이렇게 또 용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니까 벌써부터 올해 운수 대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운수 대통 느낌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나눠가야죠. 마음속으로 올 한 해 각자의 소원을 빌면서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2024년 소원도 빌었어요? 아빠, 올해 용돈 많이 많이 주세요. 사랑해요. 용의 해를 기념하는 용 필통을 만들어보니까 2024년에 이제 중학교로 가는데 중학교 공부도 잘 될 것 같고 시험도 잘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새해 맞이 놀이 또 찾아볼까요? 이곳에 재미난 놀이가 있다. 뭐죠? 아하, 여기서 찾은 것은 연날리기. 올해 제 소원입니다. 솔로 탈출 기원 도와주세요 여러분.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바람 잘 부는 벽골재는 연날리기에 최고죠. 네, 저기 지금 연 날리는 가족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가지고 연 어떻게 날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연을 이렇게 날리고 계시는데 연 몇 년 만에 날려보시는 거예요? 날린 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아, 최근에도 날리셨구나. 네, 아기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날려볼 기회가 있었어요. 오, 혹시 소원도 적으셨어요? 소원 빌었죠. 아, 어떤 소원 적으셨어요? 올해는 안 아프고 건강하도록. 이야! 솔로 탈출 기원! 간절하다 간절해. 훨훨 잘 나는 연을 보니 시원하게 소원 들어주시겠네요. 어,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이 맛있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아, 저희 오늘 네. 쌀 강정 하는 걸 여기 가족들하고 체험하려고 막 하고 있었거든요. 오, 쌀 강정을 만드시는 네. 거예요? 현미로요. 와, 저도 같이 만들어 봐도 되나요? 아, 그러실래요? 네. K 전통 간식 만들기 도전. 조청에 고소한 버터를 녹이고 샤킷샤킷 저어준 다음에 김제 지평선에서 수확한 쌀로 만든 튀밥과 씹는 맛을 더한 크랜베리 넣고 섞어주기. 어렵지 않아. 고소한 향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달콤한 추억도 만들어서 좋고. 새해 맞아서 여기 청룡도 보고 여기 여자친구랑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이색 체험도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체험 해봐서 즐겁고요. 다음에도 또 체험 해보고 싶어요. 2024년 파이팅! 하고 먹어야죠. 새해가 되면 먹어야 하는 게 있죠. 맛있는 냄새. 야, 이거 떡국 육수 맞죠? 네, 오늘 여기 가족분들하고 네. 떡국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제가 또 올해 떡국 못 먹는 걸 어떻게 하시고. 떡국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좋아요. 네. 새해 떡국 먹고 한 살 먹어야죠. 새해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며 만드는 떡국. 저 쫀득쫀득 떡살만 봐도 군침이 도는데요. 고운 빛깔 고명까지 정성스럽게 얹어서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 즐거움. 그래, 바로 이 맛이죠. 시원하다. 여러분, 용의 기운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떠셨나요? 2024년 갑진년이 밝았는데 여러분께서도 갑진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새해를 맞아 청룡의 기운을 받아봅니다. 올 한 해도 활기차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 행복해질 준비 되셨나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훨훨 비상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용의 기운이 넘치는 한 해 아름답게 만들어가세요. 여러분, 제가 조선소, 울산의 대표 산업, 중공업이 있는 근처로 왔는데 여기에 예약을 안 하면 못 먹는 맛집이 있대요. 너무 궁금한데 제가 지금 예약을 안 했거든요. 빨리 가볼게요.
깨면까지가 예약은 안 했는데 어때요? 왜 이 가게를 예약하신 거예요? 다른 가게도 많잖아요. 10시 이후로는 예약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약 안 하고 오면 한 12시 반 넘어서 그때 이제 웬만큼 자리가 빠지니까 그때. 그럼 아까 9시 예약하셨는데 9시에 벌써 점심 메뉴 골라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시 좀 늦게 하면 이것도 자리가 차면 없어지니까, 예약이 없어지니까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아침부터 여기에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서빙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 바쁘시니까요. 바쁘시니까 우리가 해야죠. 급하신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일단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되도록이면 일찍 좀. 예, 팀장입니다. 오, 팀장님이요? 예, 그래서 일 좀 열심히 하라고 얼른 먹고 들어가서. 여기 그러면 왜 이 가게를 자주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예, 여기 맛이 좋습니다. 예, 맛집이고. 어, 있나? 식사하시고 가시죠. 식사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무조건 두루치기입니다. 김치 찌개에다가. 예, 아니, 왜요? 이 고기를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닙니까? 일을 할 때. 아. 닭다리살 삼겹살이랑 파티입니다. 사장님, 네.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예약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여긴 예약제예요, 철저히? 딱 점심 때만 한정적으로 팔기 때문에 예약하시면 바로 드실 수 있어서 최대한 재료 신선함을 위해서 예약 들어온 것만 저희가 준비를 최대한 해놓거든요. 그래서 재료 소진되면 조기 마감하기 때문에 점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최대한 먹을만하고 배부르게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아, 열심히 일한 자 열심히 먹어라. 밥상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일단 반찬부터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밑반찬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묵볶음에 소세지에 콩나물에 시금치에 고추에 딱 집밥 같지 않아요? 일단은 두루치기가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이 비법 소스가 뭔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딱 기본만 먼저 먹어볼게요. 양파 때문에 달콤한데 고추 때문에 살짝 알싸해. 달콤 매콤. 와, 이거 밥이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밥도 양이 진짜 많아요. 아까 밥 푸시는 거 봤는데 한 주걱이. 손님 왜 이렇게 크세요, 진짜. 두루치기를 시키면 김치찌개가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럼 서비스라서 별로일까 싶은데 보세요. 고기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김치도 두부도. 와. 두루치기로 입맛 딱 다신 다음에 이 김치찌개 국물 싹 해주면 칼칼하면서 뜨끈한 게 추위에 떨면서 일하고 막 고생했던 게 내려갑니다. 와, 두께 봐, 두께. 야채까지. 아, 양파도 넣어야지. 두루치기는 쌈 무조건 싸 먹어야죠. 이 주변 직장인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이 근처에 맛집이 있는 게 얼마나 복받은 건지 아시죠? 이거 먹고 든든하게 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딱 1시거든요. 근데 1시면 이렇게 많은 손님분들이 다 나가세요. 12시 반 정도에 오면 예약을 안 하셔도 마음껏 드실 수 있답니다. 12시 반, 그 전에는 예약 확인. 울산산업의 양대산맥, 중공업, 그리고 이번에는 공평하게 자동차 근처인 명촌에 왔습니다. 아, 이번 일꾼들의 밥상을 소개하자면 힌트가 일단 한 그릇입니다. 국밥 땡! 그리고 몸에 좋아서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 아시겠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완뚜구라고 했어요, 완뚜. 여기 오자고 추천은 누가 하신 거예요, 사장님이신 거예요? 네, 추천은 제가 계산해야 돼서. 아, 그럼 다른 분들은 실제로 다 만족하십니까? 네. 그러면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아, 이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뭐 조건이란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고기 굽는 거는 좀 일이 많으니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완뚝을 하셨는데 그럼 들어가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잘 먹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이제 막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맛이 어때요? 아, 제가 먹어본 그 어탕 카제비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아니 근데 점심시간에 막 메뉴도 많은데 하필 어탕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메뉴 많은데 어제 좀 그 과음을 좀 해서 네, 그 해장할 걸 찾다가 네. 네, 이걸 생각나서 왔습니다. 와, 이걸 드시고 나면 가서 일할 때는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네, 깨어날 것 같습니다. 네. 밥이 보약이다. 저는 지금 보약을 먹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밥이 좀 남달라 보여요. 네. 밥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그냥 평범한 쌀밥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냐? 아, 저희 집은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점심때 정말 배고픈데 정말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는 행복,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밥은 정말 최고로 쓰고 싶어요. 아,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다. 밥만 먼저 먹어봐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밥 먼저. 고소하고 달아요. 이 밥을 먹으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아, 이건 어탕 칼제비예요. 어탕 칼제비? 네, 칼국수랑 수제비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 칼국수로 드시고 싶은 분도 계시고 수제비 같이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드실 수 있게. 또 밥을 섞어줘야 돼요. 남은 국물에. 와, 진짜 마지막 마무리는 밥이다. 와, 뿌듯한 양념에 이 찰기가 착 도는 쌀까지 섞으니까 직장인분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딱 한 끼 칼제비로 후루룩 먹다가 아, 든든하다 근데 좀 아쉽다 하면 밥까지 마셔서 진짜 푸짐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시원해서 딱 이런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날 회식을 많이 하신 직장인분들 시원한 매운탕으로 해장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이 어탕 칼제비랑 매운탕을 먹으니까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이 뭔가 이 단전 밑에서 다 올라오는 깊은 맛,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저희는 된장을 이제 직접 담아서 오래오래 묵혔었어요. 그 수한 맛은 뭐 1년, 2년 된 장어 비교가 안 돼요. 네. 흉내 낼 수 없는 맛이에요. 그냥 먹으면 무슨 맛일지? 깊은 맛이 여기서 나는 거네. 네. 직장인 분들도 이렇게 정성과 시간으로 만든 이 든든한 보양식 같은 점심 메뉴 드시고 힘내서 5회도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분들 파이팅! 1월이 기다려지는 축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 올겨울에도 겨울 놀이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24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 지금 안내합니다. 북한강 최상류 화천천의 얼음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빙판에서 놀 생각으로 다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재밌는데 추위가 대수인가? 이 정도는 돼야 산천어 축제에 놀러왔다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1월 6일 오늘서부터 23일까지 1월 28일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오늘도 개막식날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우선 안전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얼음 두께가 23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음 간격을 얼음 두께에 맞춰서 4 곱하기 4로 뚫고 있고 오시는 순서에 의해서 티켓팅을 발매하고 또 낙지 구멍이 홀이 부족한 부분은 예비 티켓을 드려서 순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 첫날부터 얼음 낚시터 입구엔 맛집처럼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얼음은 충분히 두껍게 얼었지만 그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안전상의 이유로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음 낚시를 다 즐긴 이용객은 헷갈리지 않도록 나갈 때 체크 필수. 모두가 공평하게 즐기기 위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입장은 그 현장 매표 접수처에서요. 표를 끊어야지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나가시는 분들은 물고기를 3마리까지만 잡으시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 때문에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을지언정 한 번만 왔다 가는 사람은 없다. 재방문객이 많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는 얼음 낚시를 즐기는 스타일도 가지각색입니다. 준비성 만렙, 낚시 의자를 챙겨와 편안하게 즐기는 체험맨 스타일. 빙판이 아무리 차가워도 나는 배 깔고 엎드릴 수 있다. 추위와 맞서는 내 집 안방 스타일. 물속에 물고기들을 직접 보면서 낚시하는 거야말로 얼음 낚시의 묘미죠. 어디 보자. 슬슬 입질이 올 때가 됐는데. 산천어야, 빨리 와줘. 그리고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입속 스타일. 다리가 조금 아파서 그렇지 사실 그냥 서서 낚시하는 게 제일 잘 잡히긴 하더라고요. 저희 재작년에도 한번 왔었는데 너무 애들도 재밌어하고 해서 한 번 더 오게 됐어요. 엄청 좋아해요. 한 마리 잡겠다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재밌어하더라고요. 고기 잡았을 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양주시에서 4시에 출발해갖고 8시 30분에 와갖고 입장해서 지금 두 마리 잡았습니다. 요건 약간 물면 짜릿한 맛. 순간적으로 짜릿하게 올라오니까. 어때요? 이렇게 얼음 위에서 구멍 뚫고 낚시하는데? 그냥 바다 낚시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바다 낚시하는 거는 좀 멀리 던져야 되는데 얼음 낚시는 바로 앞에서 던져도 되니까 편하고 좋아요. 많이 잡았어요? 아니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가 안 오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안 와요? 네. 눈도 보고 얼음 위에 이렇게 낚시하는 것도 재밌으니까요. 낚시가 어렵다. 오늘따라 영 어복이 없다. 그럴 땐 팔다리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면 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 산천어 맨손잡기.
여러분들 많이 많이 잡아가시라고 잔뜩 준비했습니다. 아낌없이 풀어드릴 테니 열심히 잡아보세요. 진솔이에게 산채로 하세요. 약간 힘찬 도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솔이에게 산채로 하면서 출발! 출발 신호와 함께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돌진! 와, 보기만 해도 참가자들의 차가움이 전달되는 것 같네요. 가족과 친구들의 도전을 물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관객들. 기껏 잡아도 놓치면 끝입니다. 보관 잘하셔야 돼요. 어복도 새해복도 주머니 속에 쏙. 연초부터 팔딱이는 산천어를 잡았더니 올 한해는 운수 대통일 것 같습니다. 얘들아, 아빠 산천어 잡았다. 이걸로 점심 맛있게 먹자. 이한치한 살떨리는 도전이지만 따뜻한 온탕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아, 1분도 못 버팁니다. 진짜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해보세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춥지만 겨울에 쓰이면 안 되니까 한번 와보세요. 한번 잡아보시면 달라요. 아, 얼음물 재밌습니다. 옆에 분은 잡으셨어요? 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제가 줬어요. 제가 잡아줬어요. 어떠세요? 맨손잡기 해보니까. 와, 재밌긴 한데 진짜 너무 추워요. 와. 우리 화천 산천어 수상은 8만 평의 넓은 얼음판 위에서 개최됩니다. 하기 때문에 얼음판에서 얼음 낚시도 하고 썰매도 타고 봅슬레이도 타고 또 얼음 썰매도 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넓은 얼음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얼음판을 만들어서 손님을 맞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타다가 아이 데리고 와서 똑같은 거 타니까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아요. 재밌어요. 처음 복잡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상 와보니까 놀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라면 여기를 꼭 들러보세요. 레트로 장난감이 가득한 겨울 문화촌. 옛날에 산촌 어린이들은 뭘 갖고 놀았을까? 이곳에 오면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기며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답니다. 어이구, 우리 친구 새총 좀 쏘는데? 부모님 세대에는 이게 최고의 간식거리였죠. 설탕을 녹여 만드는 달콤한 달고나. 요즘은 단국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린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마미,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더불어 한국의 전통 문화도 체험해볼 수 있는데요. 전통 홀리복 체험은 물론 임금님도 세자 저하도 돼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에헴, 내가 바로 왕이 될 상이다. 예쁜 한복을 입으니 절로 세배가 나옵니다. 아니, 벌써부터 세뱃돈이 받고 싶었어? 예절 교육 제대로 받은 예쁜 두 공주님. 세배는 나중에 설날 또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지역 특색과 네, 아주 좀 잘 행사 준비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보기도 좋고 특히 산천어 구이 강추합니다. 네, 아주 맛있었어요.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갑니다. 하지만 밤이 돼도 즐길 게 많다는 사실. 개막 첫날을 맞아 유명 가수들의 화려한 축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콘서트장이 된 화천천. 매주 토요일이면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 2024년 화천 산천어 축제의 개막을 선포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의 밤하늘 위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거울 같은 얼음판에 오색 불꽃이 반사되는 진풍경. 어머, 이건 찍어야 해. 오늘 하루 행복했던 추억을 사진에 곱게 담아 저장해 봅니다. 춥지만 희망이 가득한 2024년 겨울. 갑진년 모두의 한 해가 저 불꽃처럼 눈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보다 더 뜨겁고 신나는 겨울방학. 올 겨울에도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낚아가세요. 추운 겨울을 얼큰하게 따뜻하게 녹이는 맛.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게 입안에 녹는 맛. 방어 먹으러 가요. 어둑해지는 오후,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가두리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배에서 바로 가두리로 직진하는 건 바로 방어입니다. 갓 잡은 그대로 싱싱합니다. 배가 작업이 끝나고 이쪽 가두리로 다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방어를 받는 거예요. 방어 임시 보관하는 곳입니다. 잡은 방어를 여기 가두리에 보관했다 가져가는 건데요. 방어하면 모슬포, 모슬포하면 방어죠. 겨울에 접어드는 11월부터 이맘때까지 방어는 제철을 맞는데요. 특히 지금 제일 실하다고 합니다. 이제 1월달이다 보니까 이제 방어가 제일 살이 많이 찔 시기여가지고 요즘은 방어들이 사이즈가 많이 커요. 네. 한 그물당 200미에서 250미 정도 있어요. 입찰을 하고 입찰한 사람이 그날 방어를 전량 다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입찰을 하면 오후에 제가 이 고기 그날 난 방어를 다 받는 거예요. 동지 무렵 살이 오르기 시작한 방어는 설 전후까지 감칠맛도 절정을 달리는데요. 안 먹어본 이는 있어도 한 번 먹은 이는 없다는 방어. 그래서 이맘쯤 모슬포항 가두리는 제일 바빠지는데요. 오늘도 일찍부터 찾아오셨네요. 일단 이쪽에 거 먼저 올리게. 지난밤 갓 잡은 상태로 넣어둔 방어. 바다의 싱싱함 그대로네요. 몇 개 정도 들어가요? 크기에 따라 대중소, 묵직한 대방어는 여럿이 먹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제 택배 보낼 것들이랑 전국 택배 보낼 것들이랑 오늘 식당 장사할 것들 챙겨가고 있어요. 이 푸른 싱싱함 그대로 전국 각지로 배송된다니 아침이 분주할 밖에요. 방어 맛을 잊지 못한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코를 보내오고 있는 요즘 집에서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깔끔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낸다고 하네요. 뼈와 껍질도 완벽하게 분리. 곱게 단장한 방어. 지금 방어철이라서 엄청 많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어도 부위별로 맛이 다 다르다면서요? 보면 이게 이제 햇살, 그다음에 이게 이제 등살, 이게 등살, 이게 사이살, 사이에 있다고 해요, 사이살. 이거는 이제 소고기 맛 난다고 해서 맛있게. 깨끗하게 손질된 방어는 진공 포장으로 신선함을 유지시켜주고요. 방어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머리까지 아낌없이 넉넉하게 다 담아줍니다. 집에 앉아서 모슬포 푸른 바다를 식탁에 딱! 세상 참 좋아졌죠? 전화 주문도 있고 저희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 와서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 주문도 따로 있고 또 이제 비행기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1박 2일 일반 택배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어 맛을 안 보일 수가 없죠. 뱃살, 등살, 사이살, 배꼽살까지 부위에 따라 얇고 도톰하게 썰어 꽃처럼 플레이팅한 방어. 담백함에서 부드럽고 감칠맛 넘치는 기름기까지 한 마리에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먹는 법도 취향대로 다양하죠. 기름장이나 초고추장은 물론 생김에 밥과 마늘 등을 얹어 한 입에 쏙 넣으면 입안에 행복이 터집니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회를 먹기 시작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못 먹더니 여기서 먹기 시작했어요. 비린 맛이 좀 덜하고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머, 이제 방어 맛을 알았으니 겨울이 기다려지겠네요. 맛도 영양도 그만인 방어. 회가 전부인 줄 아셨죠? 깨가 서말은 된다는 머리구이 빼면 섭하죠. 느끼할 때쯤 익은 김치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방어 매운탕이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소하고 기름진 귀한 방어 내장. 맛의 끝판왕이죠. 회부터 지리, 매운탕, 무침까지 방어 한 마리 풀코스면 산의 진미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겨울 모슬포 항구 방어 골목엔 도민 관광객 할 것 없이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저기 쫄깃해요, 회와. 현지인들 많이 오시고 맛이 좋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현지인도 많으시고 맛도 좋고 괜찮아요. 겨울 제주바다의 진객 방어. 푸른 제주바다가 키워 맛도 영양도 최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봄이 오기 전에 이 겨울 제주 바다의 찐 맛을 느껴보세요. 희망과 설렘으로 맞이한 신년. 다채로운 문화 현장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먼저 대전 시립 연정국악단이 준비하는 신년음악회 새해 진연 조선의 빛입니다. 우리의 전통예술을 새롭게 해석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연습 현장을 만나봅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 조선 후기 도자 문화를 대표하는 달항아리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장식 없이 모든 것을 비워낸 듯 푸근하면서도 기품 있는 달항아리의 매력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희망과 복의 의미가 가득 담긴 문화 현장으로 나들이를 떠나봅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창작 예술을 선보여온 대전 시립 연정국악단.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신년음악회, 새해 진연 조선의 빛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연말이었고, 그러니까 연말에는 사실은 우리도 그 가족이나 또는 연인들과 공연 한 편 또 이렇게 따뜻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신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이번 한 해도 잘 지내보자 어떤 굳은 각오를 하고 시작하게 된 해잖아요. 그럴 때 사실 잔치 같은 공연들 어떻게 보면 그런 새해 진연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도 그런 잔치를 좀 느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네이밍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연은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를 뜻하는데요. 새해 진연 조선의 빛은 대전 시립 연정국악단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공연입니다. 특히 우리 전통의 현대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화려한 볼거리와 뛰어난 예술성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음악을 왜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조선은 이제 예와 악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의 심성을 가꾸어 가기를 원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원리들을 지금의 현대의 예술이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아니면 기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객들에게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스펙터클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게 이번 공연의 핵심입니다. 신봉사가 빛을 따라 떠나는 여정을 테마로 한 새해 진연 조선의 빛. 눈을 뜨고 빛을 찾은 사람들의 신명나는 잔치를 표현한 연희 노름입니다.
대취타를 비롯해 가무악, 태평가, 민요 등 어깨춤을 들썩이게 할 만큼 신명난 한판 놀이가 펼쳐지는데요. 쉴 새 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무대가 이 공연에 놓칠 수 없는 묘미입니다. 이번 공연에서의 안무의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 연정 국악단의 이 공연 속에서 춤이 보여지는 그런 요소들 정적인 음악적인 요소보다는 동적이고 흥겹고 신명나는 한판을 선보이기 위해서 우리 무용단의 춤과 연희단의 이 연희 판굿이 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희단과 무용단의 이 대동놀이의 이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축제와도 같은 이 신명나는 한판은요 시민들이 화합하고 우리 예술가들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들이 풍요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동적인 단합, 화합 그런 의미의 춤을 가진다고 춤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연주자들이 풀어내는 음악에 무용수들이 아름다운 동작을 이어갑니다. 잡귀를 몰아내고 깨끗한 기운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궁중무용, 처용무인데요. 전통음악의 깊이 있는 음색에 아름다운 춤사위가 더해져 오감을 사로잡는 특별한 체험을 선물합니다. 어떤 연주회가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 그리고 미디어까지 동원해서 느끼는 것까지 조금 더 다중 감각적인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심청가 중 한 대목이죠. 신봉사가 눈 뜨는 대목을 판소리로 만날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 땅에 이어져 온 우리의 소리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사람들이 음악을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기원하기 위한 노래도 불렀고 그다음에 삿된 기운을 없애기 위한 어떤 연희도 했었고 이번 연주회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뤄볼 수 있는 하나의 잔치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아마 이런 그 연정국악원에서 마련한 음악으로 새 기운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 진연, 조선의 빛은 오는 19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전 원도심에 자리한 아리아 갤러리. 푸근하면서도 넉넉한 보름달이 떴습니다. 김선 작가의 달 항아리 세상을 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캔버스에 옮겨진 조선 후기 백제 예술의 정수 달 항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달항아리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보다 풍성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였습니다. 20여 년째 캔버스에 달항아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해온 김선 작가. 달 항아리가 가진 고유의 입체감과 세월의 오래된 흔적까지 우리 전통 예술의 멋을 고스란히 화폭에 옮겨냈습니다. 김선 작가님은 대전에서 나고 자란 대전이 고향인 작가로서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견 작가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세계 미술시장에서 전시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작품들이 솔드아웃 될 만큼 큰 인기를 얻으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급부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도자문화인 달항아리. 그 속에는 삶이 보름달처럼 풍요롭기를 기원한 조상들의 예술혼이 담겨 있는데요. 김선 작가는 자신만의 의미를 담아 새로운 시각으로 달항아리의 매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선 작가님에게 달항아리란 우리의 전통이 전쟁이라든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전통을 현대인들에게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화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전통의 달항아리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 전 세계 미술시장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러한 주목받는 화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달 항아리 표면에 미세한 금이 작은 그물망처럼 뻗어나가 있는데요. 작가는 도공의 심정으로 덧칠에 따른 갈라짐의 효과를 구현했습니다. 빈혈이라는 효과는 달 항아리를 그리는 회화 작가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그리시거나 붙이시거나 아니면 긁어내는 작업으로 많이 표현하세요. 여기 김선 작가님께서는 특이하시게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시는데 미술 재료들이 마르는 속도에 따른 차이를 이용하세요. 여러 가지의 재료를 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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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식으로 이 재료들이 마르는 시간에 따른 균열을 이용해서 빈혈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캔버스를 가득 채운 달 항아리. 도자기를 빚던 선조들의 순박함에 작가의 개성이 더해져 세련된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대전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작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선 작가님의 전시장 방문하셔서 달 항아리의 좋은 기운들을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른 품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줄 것만 같은 넉넉함.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평온과 여유가 찾아오는 듯한데요. 2024년의 시작, 달 항아리가 선사하는 풍요롭고 복된 기운을 함께하면 어떨까요?